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내구 마태복음 10장 23절 풀이 1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23절을 본문으로 나내고 마태복음 10장 23절 풀이 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재림과 관련이 있는 두 개의 나내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게 왜 나내고냐 그러면 이 말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 중에 그 제자들이 전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가고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구절입니다. 이 중에 둘째 구절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남은 구절이 훨씬 더 어려워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남은 구절이 한 7배 정도는 더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어떤 학자도 반박의 여지가 없는 해석을 내놓은 적이 없어요. 다 반박할 수가 있는 해석들이고 반박하면 그냥 여리고성처럼 무너지는 그런 해석들밖에 없지 반박의 여지가 없는 그런 해석이 아직까지 없는 그런 해석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이 아직까지 2000년이 넘도록 제대로 해석되지 않은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의 의미를 함께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일단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나내구 중에 나내구다. 이 구절은 해석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정도로 어려워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이 구절을 연구해보면 볼수록 이건 진짜 해석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슈바이처라는 학자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지상에 있을 때 종말이 임한다고 착각해서 잘못 내뱉은 말이다. 슈바이처는 약간 자유주의 계통의 학자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그걸 해석이라고 했어요. 이 구절은 예수님이 잘못 내뱉은 말이다. 이게 슈바이처가 내놓은 해석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느껴지고 분노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의외로 WBC 마태복음 주석에서 도널드 헤그너는 이렇게 썼어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거기서 도널드 헤그너가 이 구절에 대한 세 가지 해석을 다뤘는데 제일 첫 번째가 인자의 재림, 즉 완전한 종말의 시작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이 첫 번째 가능성은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과 자신의 재림 시기에 대해 스스로 고백한 무지를 참작하여 가장 매력적인 견해로 남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다 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다 살펴보니까 허점이 있고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가능성이 틀렸는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가장 매력적인 견해로 남아있을 수 있다. 이 견해가 왜 매력이 있느냐? 우리는 반감이 느껴지는데 이 견해가 왜 매력이 있느냐? 이 견해가 매력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예견이 틀렸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견해의 장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인성을 갖고 계셨어요. 또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도 재림 날짜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모르는 예수님께서 재림이 뭐 곧 있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날을 모르시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설사 그랬을지라도 인성 때문에 나타나는 피곤이 죄가 아닌 것처럼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재림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재림이 일찍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이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해석에 동의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단 하나인데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렇게 말하겠느냐.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 해석이 매력 있다고 또 말을 하겠느냐. 그만치 여러분 이 구절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의 초점은 뭐냐. 이 구절이 얼마나 해석하기 어려운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 설교를 쭉 들어보면 이 구절이 해석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여러분들이 좀 실감하게 되실 거예요.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타당성 있는 몇 가지 해석들. 이 구절에 대한 타당성 있는 몇 가지 해석들. 이 구절이 굉장히 난해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견해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터너 교수는 이 구절에 대한 대표적인 견해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소개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인자가 오는 것에 대한 언급은 마태복음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 중 하나이다. 타당성 있는 몇몇 설명들이 있다. 첫째, 예수님은 곧 제자들의 사역 현장으로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인자가 오는 것은 종말론적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자신들의 당면한 사역을 마무리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시 합류할 것을 가리킬 뿐이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일종의 오는 것에 해당하는데 이는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교회의 새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예수님이 오는 것은 부활로 시작하여 오순절을 통해 지속되며 또한 그가 이 땅에 재림함으로 절정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다. 넷째, 주 70년의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 일종의 오는 것에 해당한다. 다섯째, 제자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들의 사역을 마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것이다. 다양한 견해들 중에서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다른 오심의 본문들을 해석할 때 어떤 일관된 묘사가 있어야 한다. 최소한 이 본문들 중에 몇 개는 다니엘 7장 13절에 의존해 있다. 우리는 또한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예수님의 선교 강화가 열두 제자의 원래 선교만 묘사하는지 아니면 어떤 곳에서는 부활 이후 교회의 후대 선교를 예상하고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예수님이 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하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계속적 선교를 기대한다. 예수님의 선교 강화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내내 있을 교회의 선교를 예견하며 이 선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계속적인 선교를 포함한다. 이해하고 들으셨나요? 이해하고. 다섯 가지, 이 구절에 대한 다섯 가지 견해를 여기서 소개를 하고 대표적인 견해 더 많은데요. 다섯 가지 정도를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지하는 견해 마지막으로 자기가 지지하는 견해 하나를 더 포함을 시켰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계속적인 선교를 의미한다. 이 구절의 의미가 그거다. 아직은 여러분 지금 수수께끼 같을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거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이 정도만 여기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터너 교수가 자기가 지지하는 견해를 포함해서 여섯 가지 견해를 소개했습니다. 이 여섯 가지 견해 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세 가지 정도만 왜 이 견해들이 그럴듯하지만 사실상은 바른 해석이 아닌지 그 세 가지 정도만 구체적으로 달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사역 현장으로 따라올 것이라는 견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영에 파송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역 현장으로 이제 따라갈 거라는 뜻이다. 단순히 그걸 말한 것이다. 뭐 이런 해석인데
이런 견해를 가장 잘 대변한 것은 목회와 신학에 나오는 마태복음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라는 글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필자가 보기에 이 구절의 말씀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신학자들이 어렵게 만들어서 문제가 됐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한 말씀이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바에서 알 수 있듯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어느 정도의 훈련을 받고 전도 실습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주신 구체적인 말씀이다. 따라서 우리는 23절의 말씀도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해해야 한다. 곧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즐겨 사용하는 칭호이고 온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온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 단어를 가지고 재림을 생각하는 것은 구체적인 문맥에 맞지 않다. 그렇다면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파송받은 제자들이 이 지역 저 지역으로 할당받아 전도를 떠나는데 문자 그대로 그들이 이스라엘의 동네를 다 돌지 못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로 오실 것이라는 의미이다. 제자들은 지금 온 이스라엘의 각 지역으로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였다. 이때 예수님은 함께 가시지 않으시고 뒤에 남으셨다. 이때 예수님은 아마도 산이나 조용한 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을 것이다. 아니면 다른 곳에 가셔서 따로 복음을 전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서로 몇 주간 또는 몇 달을 헤어져 지내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로 오시는데 곧 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다시 오시겠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간단하고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그 이유는 아마도 오늘날 신학자들이 그 당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의미로 이해했을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도 현대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틀을 가지고 본문을 읽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본문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이해하도록 해야 하며 먼저 그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게 하나의 안이 될 수는 있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해석이고 또 이게 하나의 안이 될 수는 있는데 그 목회와 신학 편집팀은 이 해석이 옳다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해석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게 틀린 해석이냐. 여기서 전도하러 간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각 동네에 전도하라고 파송을 하셨는데 그 내가 너희에게 가리라 그래야지. 예수님이 파송하셨으니까. 그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게 뭐 어색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한 곳에 파송한 게 아니에요. 한 곳에 파송한 것이 아니고 둘씩 둘씩 짝지어가지고 각기 다른 동네로 파송을 하셨어요. 각기 다른 동네로 파송하셨는데 아니 그러면 제자들이 전도여행하고 와야 맞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여러 동네로 갔는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파송하신 장소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제자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장소로 오신다면 너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봐도 이 해석은 틀립니다. 그렇게 봐도 왜 틀리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의 뉘앙스는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오겠다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오겠다는 것이지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고 약속한 장소에 왔을 때 내가 너희에게로 가리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든지 이 해석은 틀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해석은 워낙 이 구절이 해석이 안 되니까 이제 머리를 짜내서 학자들이 이런 해석을 만들어내고 아주 단순하게 보고 그 다음에 그런 의미라고 주장을 했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점들을 생각해 볼 때 이 해석은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즉 인자의 이스라엘 심판을 의미한다는 견해. 뭐 예상하셨겠지만 양용희 교수님도 이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뭐 이런 책들에 보면 양용희 교수님도 여기에 동의를 하는데 그러나 이 해석을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한 것은 WBC 마태복음 주석이에요. 사실 양용희 교수님의 해석,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재림이라고 말씀한 것이 오리라라고 말씀한 것이 실제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다. 그거는 여러분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그 해석이 틀렸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다룰 가치가 없는 해석인데
그 오류라는 것이 다 드러나서 다룰 가치가 없는 해석인데 왜 여기서 다루느냐? 그거는 양용희 교수님의 주장 때문이 아니고 WBC 마태복음 주석에 나오는 내용 때문이에요. 거기서 도널드 헤그더가 이 견해를 지지를 하면서 주장을 했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굉장히 이제 매력적으로 그렇게 진술을 했어요. 마지막 가능성이자 가장 훌륭한 가능성은 이 구절이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의 심판에 인자의 오심을 말한다는 것이다. 이 결론에 찬성하여 세 가지 중요한 점이 논증된다. 첫째, 예루살렘의 멸망은 최후의 심판을 예시하며 예표론적으로 최후의 심판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인자의 역사로 볼 수 있다. 둘째, 예루살렘의 멸망은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한 거부를 상징하며 따라서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들로서의 구원사의 변화, 즉 유대인들이 우선권을 상실한 것을 상징한다. 그리고 셋째, 주 70년 이후뿐만 아니라 이전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 이 해석에 따르면 23절 하반절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된다. 구원사에 있어 이방인들과 비교하여 유대인들의 우선권을 반영하는 열두 제자들의 이스라엘에 대한 이 독점적인 전도는 예루살렘의 심판 시에 인자가 오심으로 인해 중단될 때까지 완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멸망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우선권을 얻는 시간의 틀의 변화를 상징한다. 구원사에서 유대인들의 위치를 반영하는 이 유대인 전도는 시간 제한을 갖고 있다. 이 시간 제한의 끝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인자의 오심에 의해 특징 지어질 것이다. 이 해석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은 여기 첫 번째로 예루살렘의 멸망은 최후의 심판을 예시하며 예루살렘의 멸망은 최후의 심판을 예시하며 예표론적으로 최후의 심판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인자의 역사로 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냥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 재림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이 오시는 것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주장을 한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랬잖아요.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우선권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우선권이 유대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둘씩 파송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각 동네로만 보냈어요. 이방인들에게 안 보내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하죠. 그래서 그 심판으로 예루살렘 멸망 때 그 우선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우선권이 사라지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는데 바로 그거를 뜻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 모든 동네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냐하면 바로 유대인들에게 우선권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인자가 올 것인데 예표적으로 올 것인데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면 이스라엘의 우선권이 더 이상 없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열심히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물론 이스라엘이 완전히 배제되는 건 아니지만 우선권에서는 배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것이다. 굉장히 좀 나름대로 뭔가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는데 근데 이 해석은 왜 틀린 해석이냐? 이 해석이 틀린 이유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어요. 이런 해석들이 계속 단계적으로 되는 이유는 점진적으로 되는 이유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최후 심판의 예표다. 그래서 예표론적으로 최후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최후 심판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의 오심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 여기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첫 번째 주장의 기초에서 나머지 주장들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인데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거예요. 과연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 최후의 심판의 예표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보면 지금 헤그너의 주장이 맞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재림의 예표 같아요. 왜냐면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뭐예요? 돌나라도 도리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의 멸망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은 예루살렘의 멸망.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은 뭐 간단히 말해서 재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바꿔보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또 재림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말씀한 거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하고 재림이 평행선상에 있죠. 그죠? 이게 실제로 예루살렘의 멸망이 재림의 예표 같아요. 그래서 회군의 주장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두 사건에 대한 징조로 이중예언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의 징조들은 두 사건에 대한 이중예언이에요. 두 사건의 징조를 보여주는 이중예언이죠. 그러니까는 해군의 주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틀린 것이, 잘못 본 것이. 뭘 잘못 봤느냐? 이거는 부분을 봐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응하는 것은 예루살렘 멸망에 상응하는 것은 재림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멸망에 상응하는 것은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그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5절에 22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게 예루살렘의 멸망이죠. 근데 여긴 뭐라 그랬어요? 이는 그때 큰 혼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혼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루살렘 멸망에 대비되는 게 뭐냐? 재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뒤를 계속 보면. 앞부분만 보면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뒷부분까지 계속 읽어보면 예루살렘 멸망에 상응하는 것은 재림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멸망에 상응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날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오는 날이 재림이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 여기에 대비되는 날은 그게 재림인데 그 재림의 날은 그날과 그때는 어느 때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날이에요.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그죠? 로마서 11장 25절에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언했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 이날이 멸망받는 날이 아니에요. 이날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국가적으로 구원받는 날이에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해석은 바른 해석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뭐 다른 여러 해석들처럼 이 해석의 맹점이 뭐냐 그러면 인자가 오리라. 이건 재림을 가리키는 겁니다. 재림을 가리키는 건데 재림으로 보면 해석이 안 돼요. 재림으로 보니까 도저히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라서 곧 가겠다는 뜻이다. 뭐 목회와 신학에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 외에 또 뭐 재림에 예수님이 오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재림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재림 말고 뭐가 있을까 생각하니까 죽음을 통해서 떠났는데 부활하신 것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고 성령을 너희로 고아 같이 벌어주지 않고 다시 오리라고 말씀했으니까 성령 강림을 말하는 거니까 성령 강림도 예수님이 오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그 자체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 멸망을 그 최후 심판의 예시로 봐가지고 예루살렘 멸망이 예수님이 오시는 거다. 이건 억지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억지. 이건 완전히 엉터리. 너무 많은 학자들이 이런 걸 착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거는 그 자체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걸 들이대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 부활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 오순절이다. 그러면 해석이 틀린 거지만 그 자체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이 그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건 예수님이 오시는 거하고 관계가 없어. 예루살렘 멸망은 그냥 예루살렘 멸망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근거가 없는 해석이야. 성경을 왜곡한 거예요. 성경을 착각하고 오해해가지고 학자들이 완전히 지금 그건 착각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오리라고 하는 것은 재림인데 재림으로 보니까 해석이 안 돼요. 재림으로 딱 봤으면
이스라엘 온 동네를 다니지 못해서 예수님이 재림을 했어야 되는데 벌써 다 다녔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재림을 안 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재림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다른 거로 자꾸 바꿔서 해석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재림이 아닌 다른 거로 보는 해석들은 해석의 한계에 부딪혀서 방향을 튼 거예요. 그런 해석들은 전부 오류다. 그런 해석들은 전부 잘못된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계속적인 선교를 의미한다는 견해. 아까 약속드려서 데이비드 터너가 다섯 가지 견해를 소개하고 여섯 번째로 자기가 지지하는 견해를 뒤에서 이렇게 부연을 했는데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계속적인 선교를 의미한다. 그런 견해라 그랬어요. 이게 가장 유력한 견해입니다. 이게 가장 유력한 견해인데 이 말이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가? 그 다음에 왜 이 해석이 틀린 해석인가? 뭐 이 해석은 마이클 윌킨스도 지지를 하고요. 또 우리나라의 신학자 이상근 박사님도 뭐 이 해석을 지지를 합니다. 뭐 그분들이 지지한다고 뭐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분들이 지지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IVP 성경 난제 주석이라고 있어요. 이 IVP 성경 난제 주석이라는 것은 성경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난해구들을 전문적으로 다룬 난해구 전문 주석이에요. 그게 IVP 성경 난제 주석인데 이게 몇 명의 이제 탁월한 학자들이 힘을 모아서 썼는데 그 저자 중에 하나가 공동 저자 중에 하나가 FF 브루스 박사예요. FF 브루스 들어봤어요? 브루스가 많아요. AB 브루스도 있고 영화 배우도 있고 아무튼 여러분 FF 브루스인데 FF 브루스는 아주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대학자예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 FF 브루스가 누구냐면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세윤 교수의 스승. 김세윤 교수의 스승이 FF 브루스로 알고 있어요. 근데 FF 브루스도 성경 난제 주석에서 이 해석을 지지를 합니다. 이 해석을 지지하면서 FF 브루스가 이 견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로 23절에서 제시된 대로 열둘에게 주어진 임무는 각각의 고유한 관점을 지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전반부인 마태복음 10장 5절로 18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의 갈릴리 사역의 맥락 속에서 목전 상황을 다룬다. 후반부인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3절에서는 사도들이 훨씬 더 광범위한 사역, 즉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실제 참여한 것과 같은 종류의 사역에 가담하게 될 나중 시기를 상정한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심이라 라는 마태복음 10장 17절로 18절의 경고를 생각해보라. 이방인에 대한 이런 언급은 이방인이 이전의 전도 여행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의 언급과 대조를 이룬다. 방금 전에 인용한 경고는 주 70년에 예루살렘 파괴로 이어진 상황인 마가복음 13장 9절로 10절과 밀접한 병행 관계를 이룬다. 또 두 곳 모두에서 경고 뒤에는 제자들이 재판을 받고 자신들의 믿음을 증언해야 할 때 성령이 그들의 입에 적절한 말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따라 나온다.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이 후반부 사명은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라는 난해한 말씀으로 마감된다. 그렇다면 현재의 문맥에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복음화가 인자의 강림과 함께 오는 현 시대의 종말 전에는 완수되지 못할 것이라는 뜻이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들으셨어요? 들은 거를 이해하시겠어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 학자들이 우리라고 말하는 폼새가 틀려요. 이렇게 진술하는 방법이나 사용하는 용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어떤 것은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지만 어려운 내용은 사실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거 읽어드리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부 예배 때는 성도님들 표정을 보니까 뭔 얘기인가 하는 표정이 그래도 이제 3부 예배 때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분위기가 그렇진 않아요. 알아들은 척하고 있는 건지
근데 이제 3부 예배 때는 분위기를 봐선 뭐 제대로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좀 어렵긴 하지만 학자들이 그런 인용을 하는데 그거 다 이해를 못해도 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이해 알아듣는 만큼만 알아들으면 돼. 알아듣는 만큼만 알아들으면 되고 제가 설명하는 것만 알아들으면 돼. 제가 설명하는 것만 알아들으면 그런 거 뭐 다 몰라도 결국 설교를 다 들으면 아,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 이 해석은 왜 틀린지 그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내용들을 이게 난해구기 때문에 또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다루기는 다뤄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이해를 못해서도 나중에 이런 게 책으로 나오니까 그 책을 읽으면 쉬워요. 왜냐면 빠꾸가 가능하니까. 말하는 거는 못 알아들었는데 진도가 계속 나가. 근데 책을 읽을 때는 이런 인용하는 부분에서 못 알아들었으면 다시 한번 읽으면 돼. 다시 한번 읽었는데도 모르겠다. 또 한번 읽으면 돼. 또 한번 읽어도 모르겠다. 그럼 읽지 마요. 그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니까. 보통 여러분 두세 번 읽으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해하는 만큼만 이해하고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금 인용해드린, 지금 읽어드린 이 해석을 제가 처음 읽을 때 너무 감탄을 했어요. 뭐 감탄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역시 전문적인 학자들은 다르구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내지? 어떻게 이런 거를 캐치하고 이렇게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지? 그리고 저도 이 해석이 맞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 무슨 다른 해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도 이 해석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석에 동의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이것도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데이비드 터너가 잘 지적한 것처럼 이 견해의 주안점이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선교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열두 제자의 선교만 다루고 있는 거냐 아니면 종말에 이르기까지 교회 시대의 전체의 선교를 다루고 있는 거냐 이게 주안점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선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열두 제자의 사역에 대한 것만이냐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교회 시대에 대한 종말의 길까지 교회 시대에 대한 선교를 포함한 것이냐 여기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교회 시대의 선교까지 포함한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선택했어요.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귀신 쫓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한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교회 전체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열두 제자에게 능력을 줘서 열두 제자에게 이스라엘의 각 동네로 전도하도록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침은 열두 제자의 선교에 국한된 것입니다. 열두 제자 선교에 국한된 것이에요. 이게 두 가지 기둥을 세워야 돼요. 이 구절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하려면 두 가지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오리라가 재림이다. 자꾸 딴소리 하지 말자. 오리라는 명백히 재림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둥은 이거는 교회 종말에 이르기까지 교회 시대 전체 성계를 포함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때 파송한 열두 제자에게 국한된 말씀이다. 이 두 가지를 고수해야 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수하지 못하면 암만 그럴듯한 말을 해도 그건 다 가짜 해석이에요. 거짓 해석이에요.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 성경이 두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고수하면서 해석을 해야 돼. 근데 첫 번째 거를 딱 고수하면 벌써 예수님 말씀이 틀린 게 되잖아요. 그 뭐, 그 슈바이처가 말한 것처럼 그 내뱉은 말이다. 슈바이처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 예견이 틀린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난해군 거거든요. 어렵다고 이걸 포기하면 안 돼.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고수하면서 이 구절이 어떤 의미인지 왜 이 구절이 틀린 게 아닌지 그걸 여러분 성경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바른 해석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이 견해를 가린 사람들은 이게 열두 제자들에게 한 말인데 열두 제자가 아니라 종말에 이르기까지 교회 시대 전체에 대한 성격까지 교회 시대 전체의 성격까지 포함하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했느냐?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방인들에게는 가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지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그러셨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들에게 가지 마라. 사마리아인은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그 중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유대인이 있어요. 이방인이 있고 그 중간인 사마리아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는데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 사마리아인도 가지 말라. 이스라엘 마을로만 가라. 유대인 마을로만 가라. 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머지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방인 선교가 나와요. 이방인으로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 뒤에 이방인 선교가 나와요. 같은 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총독들 이방인이죠. 그죠? 총독들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죠? 네. 모른 척 하세요. 그 다음에 임금들 이방인이죠. 그죠? 유대 나라는 하나인데 그때 임금도 없어 그때. 근데 임금들 이방인이죠. 그 다음에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그죠? 이방인들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방인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가라. 이거 바뀌었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바뀌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여기도 우선권이 나타나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아무튼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선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열두 제자의 선교뿐만 아니라 교회 시대의 선교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본 거지. 이방인들에게는 가지 말고 그랬는데 이방인들이 나오니까 이게 열두 사도들을 통한 유대인 전도만 말한 게 아니다. 교회를 통해서 종말 때까지 이루어질 그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한 것처럼 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종말 때까지 이루어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그 종말 때까지 이루어질 교회의 선교까지 예수님께서 지금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요 기초 위에서 이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요 기초 위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견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시대 선교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이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방인 선교가 유대인 선교가 완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이걸 그렇게 본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유대인 선교가 완성이 안 된다. 완성이 안 된 채로 예수님이 오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온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죠. 그래서 난해구인 이 말씀의 의미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의 선교는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의미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돌아간 것 같아.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이 지금 이제 교계에 퍼져 있는 해석 중에 가장 유력한 해석이에요. 이게 굉장히 기발한 착상이에요. 굉장히 기발한 착상이고 신선하고 그럴듯한데 그런데 이 견해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이게 왜 바른 해석이 아니냐? 저도 이게 바른 해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 구절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제 밤늦도록 연구하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교회 시대가 아니다.
이게 교회 시대 성경을 포함한다 그랬는데 그 말을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배제가 됐는데 이방이 나중에 들어갔으니까 이 교회 시대까지 포함한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말을 듣고 나도 포함하는 줄 알았는데 아 말씀이 떠오르는데 이 교회 시대를 포함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이 놓친 게 뭐냐?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 사도들이 나중에 이방인들에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이스라엘 각 동네로 파송할 때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안 전했어요. 사마리아인도 복음을 안 전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서 착각이 이르는 거. 그러나 오순절이 오죠. 사도들이 그거 하고 죽은 거 아니잖아. 오순절이 오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내리잖아.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열한 사도들이 주로 이제 베드로 요한과 함께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들이 사명받은 나라로 다 갑니다. 그 나라들은 뭐 내가 다 기억 못하지만 각 사람이 사명을 받은 나라로 다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고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지만 베드로가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디서 죽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아요. 로마에서 죽습니다. 로마에서. 커바디스 도미네 아시죠? 그 로마에서 죽어요. 그죠?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가지고 베드로가 순교당합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 그러니까 열두 사도들이 이 전도여행 때에는 유대인들에게 한번 복음을 전했지만 나중에 성령충만 받고 난 다음에 역시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들이 나중에 후반부에는 사명을 따라서 각 나라로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명령을 따라가지고 그 당시 알려져 있는 그 당시 접근할 수 있는 다른 나라들로 사명 따라서 다 가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요. 총독들 앞에 막 쓰게 되고 임금들 앞에 쓰게 되고 잡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자세히 다시 보면 학자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거예요. 응? 유대인들에게만 가라, 이방인들에게 배제가 됐는데 이방인이 나오니까 이게 교회 시대 전체 선교를 포함한 것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열두 사도를 파송하고 있으면서 열두 사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한 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선교까지 사도들이 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할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해석은 틀린 해석이죠. 그죠? 그 기초 위에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사도들의 선교뿐만 아니라 종말에 이르기까지 교회 시대 전체 선교를 포함한다. 그 기초 위에서 해석을 한 것인데 그 기초가 무너졌으니까 그것이 성경을 착각한 것이 드러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해석도 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한 후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저는 바로 위에 해석, 바로 위에 소개한 해석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방금 설명해드린 것처럼 이구절에서 종일 연구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방금 설명해드린 건 반론이 떠올랐어요. 이게 교회 시대 선교를 전체를 포함한 게 아니다. 이거는 사도들의 사역을 단순히 말하고 있는 것뿐이다. 집에 가서 성경을 펼쳐봤어요. 정말 그런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 이제 문맥에 주의하면서 자세히 읽어봤더니 정확하게 이건 사도들의 사역이야. 교회 시대에 종말에 이르기까지 왜 종말에 이르기까지를 자꾸 표현하느냐. 사도행전 1장 이후에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것도 교회 시대잖아. 그래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교회 시대의 선교 사역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해석이 틀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 구절에 대해서 아는 줄 알았는데 도루묵이 돼버렸어요. 근데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앞에 소개해드렸잖아요. 많은 책들을 읽고 그 다음에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런 해석들을 전부 검토를 해봤는데 다 허점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 해석의 허점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 이 해석도 틀린 해석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제는 뭐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 해석을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그 해석이 죽었어. 근데 이제 심폐소생술을 해서 그 해석을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 목적으로 씨름하다가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하나는 결국 이해성이 무너지는 게 왜 무너지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이 단어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이건 사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들의 선교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시대께 안 되니까 그 해석은 참 그럴싸한데 그 해석이 그냥 무너져버린 거죠. 그래서 혹시 예수님이 너희가라는 단어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교회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가라는 단어에서 제자들만 말한 게 아니라 교회 시대의 성도들까지 포함해서 너희가라고 말씀했다 그러면 그 한계가 없어져 버리죠. 그 한계가 없어져 버리니까 먼저 설명해드린 그 해석이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을 펼쳐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니까 실제로 그 장에서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 초기뿐만이 아니라 재림 직전에 대한 재림 직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계속 너희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자들이 질문했고 제자들을 가리켜서 질문한 제자들과 거기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너희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 말세의 재림 징조가 대환란까지 가고 예수님 재림 직전의 상황까지 가요. 그러면 이제 너희가가 아니라 그들이라 그래야 되잖아. 미래에 살 그들이 그래야 되잖아. 근데 예수님의 논조는 처음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림 직전의 상황을 말씀하면서도 너희가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너희가라는 단어 안에 사도들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 교회들도 들어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같은 방식으로 말씀했다면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면 그걸 증명할 수 있다면 마태복음 10장에서도 같은 의미가 되니까 그 한계가 무너져버리잖아요. 한계가 없어져버리니까 그 해석이 다시 살아나죠. 그래서 제가 막 신이 나서 마태복음 24장을 더 자세히 봤는데 근데 이제 뭐 복잡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는 않겠어요. 고문이 될 것 같아서 복잡해서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이 너희가라는 단어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다르게 볼 수도 있더라고요. 그냥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런 의미도 볼 수도 있고 다른 의미로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게 못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좌절을 느꼈어요. 거기서 이제 좌절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문제로 씨름하던 중에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마태복음 10장 17절에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게 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난해구가 나와 있는 그 장.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용인데 이 구절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이 구절이 있는데 이거 어디서 본 건데? 이거 어디서 봤을까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장차 그랬어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뭐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막 이랬어요. 장차 이 장차라는 단어는 항상 그렇지는 않은데 종말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종말을 가리켜서 말할 때 장차라는 말을 쓴 적이 성경에 몇 번 있어요. 다니엘 71에도 그렇고 장차라는 단어가 그래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원어에는 이 단어가 없더라고. 한국어 성경에는 장차라는 단어가 있는데 원어는 해석할 때 학자들이 그냥 해석상 사용한 단어지 번역본에는 이 원어에는 이게 없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막 이것만 살펴보고 있으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장차라는 단어가 이게 종말하고 관계 있을 수도 있다. 이게 중요한 거지. 사도들에 대한 얘기냐 단순히 교회 시대까지 포함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니까 이 장차라는 단어가 정말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는 게 뭐예요?
전 세계적인 박해인 거예요. 전 세계적인 박해. 그러니까 종말에 일어날 대환란과 그런 박해를 연상을 시키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 여기 어디서 본 거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종말장인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 마태복음 10장 외에 유일하게 종말장인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의 징조를 말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것이 제자들의 오순절 이전과 이후의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 시대 전체의 선교 사역을 가리키는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렇잖아요.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약 그렇다면 너희가라는 단어가 설정한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고 그러면 그 해석이 다시 부활하게 되죠. 다시 유효하게 됩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마태복음 24장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살펴봤더니 실제로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이야 13절에 비슷한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아까 나오는 내용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죠? 굉장히 유사합니다. 병행장이라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병행장이 두 개인데 하나는 마가복음 13장이고 하나는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 개가 다 종말장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한 말씀을 저자들이 각기 다른 관점에서 그렇게 이제 이해한 대로 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3장 9절이야 13절에 보면 더 똑같아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내용하고 뭐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아까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이것도 그 약속이 거기 마태복음 10장에 똑같이 있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아까 거기도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는 게 나오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지막 문장까지 똑같아. 거의 똑같은 표현으로 거의 똑같은 내용이 종말장인 마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막 흥분이 되죠. 막 제가 이제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이 구절에 대한 주석들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WBC 마태복음 주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도 3분은 잘 들어요. 따라오면서 잘 듣고 있는데 잘 듣고 계세요. 잘 듣고 있는데 감사해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따분할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따분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잘 듣고 있어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WBC 마태복음 주석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 내용을 제가 뭐 다 읽어드리지는 않고요. 아무튼 이 구절들에 대한 방금 읽어드린 구절들에 대한 이 주석인데 해석인데 이 방금 읽어드린 구절들을 종말에 일어날 일로 보았다는 거예요. 종말에 일어날 일로 보았다. 그래서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 자료의 종말론적 논조는 종말에 일어날 거라는 거지. 분명하게 눈에 띄며 메시아의 재앙시대를 지적한다. 메시아의 재앙시대라면 뭐 대환란 같은 거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게 내어주는 것은 대박해 시기와 대환란이죠. 말세 직전에 악한 세력들의 적의를 암시한다. 그 다음에 그 뒤에도 보니까 2절 상반부에 과장된 진술,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게 약간 과장된 거지. 그죠? 지구상에 모든 사람 미워하진 않지. 거기 그리스도인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장된 진술, 모든 사람에게도 역시 종말론적 환란을 지적한다. 뭐 주석에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종말장인데 10장이 나오는 거 똑같은 내용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종말 때 일어날 일이다.
근데 그게 10장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사도들 시대에 대한 얘기만 아니라는 단서가 되잖아요. 근데 주석에도 보니까 WBC 주석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이 난해구가 풀렸구나. 이게 드디어 풀렸다. 그때가 새벽입니다. 제가 이제 밤 10시나 11시까지 보통 성경을 연구하거나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집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이걸 막 연구를 하고 찾아보고 그때는 새벽이에요. 자, 이제 드디어 이 난해구가 풀렸다. 거기 가서 맞다면 24장도 다 문맥을 찾아봤지. 그죠? 말한 것처럼 이제 이렇게 다, 종말장에 대해서도 이 표현들을 다 찾아보지. 그러면서 너 새벽에. 근데 이 말씀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야, 드디어 이 난해구가 풀렸구나. 그리고 쾌제를 불렀어. 엔돌핀이 막 솟아나오더라. 얼마나 기쁜지, 막 엔돌핀이. 아니, 모든 주석들 아까 앞에 소개했잖아요. 모든 주석들 다 이게 해석들이 문제가 있잖아. 그런데 드디어 그 해석을 이제 알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막 기쁜지. 막 엔돌핀이 막 뿜어져 나와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 또 다른 병행구가 있었으니. 지금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표현이 말세장인 마태복음 24장에 나오고 병행장이 마가복음 13장에는 더 똑같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병행장이 하나 더 있으니까 누가복음엔 어떻게 나오나 보자.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21장을 찾아서 제가 읽었는데 누가복음 21장을 읽는 순간 제 기쁨이 절망으로 제 기쁨이 완전히 절망으로 좌절로 진짜로 막 그 좌절감으로 말로 형언할 수가 없어. 풀린 줄 알았는데 풀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과정을 다 겪고 난 다음이니까 이게 아니면 이제 방법이 없어. 답이 없어. 뭐 답이 없어요. 누가복음 21장 12절 이하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으니 거기 보니까 이 모든 일 전에 이게 꿈을 깨버리는 거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지며 임금들과 직권자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너희에게 도리어 증거가 되리라.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는 구병과 부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서 읽었던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있어요? 이 모든 일 전에 이 모든 일 전에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제 말세의 징도 전반 그죠? 대환란이니 뭐 이런 거 다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니 전에 아 이게 그 시대래야 이게 제자들의 성교뿐만 아니라 교회 시대의 성교도 포함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그 해석이 살아나는 거고 그 해석이 유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모든 일 전에 아니 이게 왜 마태복음에도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그런 거 없었잖아요. 마가복음에도 그런 게 없었잖아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 근데 갑자기 누가복음에서 이 모든 일 전에 이 표현이 이 구절들을 1세기 이후에 1세기 이후에 교회 시대와 단절을 시켜버린 그 다음에 사도들의 경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내용은 이건 사도들의 경험이고 사도들의 사역에 대한 것이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물론 여러분 WBC 누가복음 주석에서 존 놀랜드가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의 이 모든 일 전에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을 것에 관한 그의 설명을 최종적인 위기에 이르기까지의 사건들의 전개에 관한 그의 이야기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이 최종적인 위기에 있어서 지니는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우길 수는 있어. 이거 가지고 우길 수는 있어. 이 모든 일 전해가 꼭 뭐 그 전해라는 시간적인 관점이 아니고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다. 뭐 그런 내용인데 이거 가지고 막 우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양심껏 살아야지. 양심을 지켜야지. 억지로 그냥 껴맞추면 되겠어요. 이게 결정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거지. 놀랜드가 말한 게 이게 결정적인 해석이 아니고 이 전해라는 표현을 시간적으로 이해해서 그래서 정말 사도들에게 속하는 거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 전해라는 표현을 보다 중요한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말세의 징조 중에 성도들의 박해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달았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이게 의견이 분분해요. 어느 게 하나가 확실하다는 확정이 돼야 이 근거 위에서 터는 견고해야 되는 거거든요. 터가 막 흔들리는데 그 위에다 집을 지면 안 되잖아요. 해석이 마찬가지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의견이 분분하지 어느 하나로 결정적으로 해석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위에다가 해석을 세울 수는 없겠죠. 이 위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더구나 이제 설사 전해라는 말을 보다 중요한 이런 의미로 본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예루살렘 함락과 재림의 징조가 겹쳐지는 이중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재림의 징조만 딱 말한 거면 되는데 예루살렘 함락과 재림의 징조가 같이 겹쳐지는 이중 예언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 함락 전에 사도들의 사역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그렇게 우기면 또 그게 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완벽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야. 결정적인, 어차피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야. 이해하고 듣고 계시죠? 예? 표정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어차피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다시 도루묵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멘붕이라는 단어가 멘붕이에요. 멘붕이에요. 찾아도 안 나와. 멘탈이니까 멘붕인가? 응? 멘붕.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멘붕이라고 쓰고는 있는데, 거기서 완전히 멘붕이 됐어요. 진짜 멘붕이 됐어요. 거기서 어느 정도 제가 충격을 받았냐면, 보세요. 앞에 간단하게 소개했는데, 내가 그 책들을 다 읽어보고, 찾아보고, 분석해볼 때는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요. 그걸 간단하게 핵심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견해들이 있고 이 견해는 이래서 아니고 이 견해는 이래서 아니고 이 견해는 이게 이래서 아니고 설명하는 거야. 이게 막 한 시간도 안 걸렸지만 그게 여러분 뭐 한 시간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응? 전부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전부 읽어보고 원어도 보고 번역본도 보고 다른 번역들도 보고 문맥도 보고 다른 구절과 비교해보고 이게 뭐 보통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해석이 없었어. 이게 맞는 해석인 줄 알고 좋다고 이제 해석됐다고 집에 가는데 허점이 떠올라서. 그래서 이걸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다 읽어봤는데 다른 뭐 더 가능성 있는 견해들이 없으니까. 견해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이걸 살려내야 돼. 이걸 살려내는 게 방법이다. 그래서 집에 가서도 쉬지 않고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머리를 엄청 굴리지.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해냈어. 너희가 라는 단어하고, 그죠? 10장에 나오는 표현하고, 종말장에 나오는 표현들하고 일치하는 것을 발견해내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쭉 해나가서, 아, 이제 해석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누가가, 해석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누가가, 여기서 저는 이제 완전히 절망했어요. 막 할 수 있는 거는 나름대로 다 해봤기 때문에. 머리 쓸 것도 다 써보고 생각해보고 다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완전히 절망했어요.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에 대해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여기서 포기했어요. 이건 너무 해석이 요원하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걸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지금부터 생각해봤자 머리만 아프다. 머리. 지금부터 암만 생각해도 머리만 아프고 골치만 아프지 이건 답이 안 나온다. 응? 이건 더 이상 이제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포기했어요. 난 뭐 나중에 더 뭐 씨름을 하다가 혹시 어떤 돌파구가 열릴지 몰라도 이건 지금 암만 생각해도 이건 답 안 나온다.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밤은 새벽이지 뭐 잠자려고 이제 침대에 누웠는데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야. 기도를 하고 싶어가서가 아니고 막 기도가 절로 나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이건 뭘까? 도대체 뭐 가능성도 없고 뭐 어떤 실마리도 없고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고 방법이 없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뭐 기도가 절로 나와. 아버지, 아무리 주석을 뒤져봐도 이 구절에 대한 바른 해석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희망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학자들도 희망이 아니고 저도 희망이 아니고 저도 이제 모르겠고 한계에 부딪혔고 이제 희망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은 아시겠죠. 학자들은 몰라도 나도 몰라도 사람들은 몰라도 이 성경을 기록하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은 아실 거 아십니까?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저 아버지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저게 이 구절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고 막 기도했어요. 솔직히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르쳐 줄 줄은 몰랐어요. 그건 정말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한 지금까지 약점이 없는 바른 해석이 없어요. 좀 실감나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지 2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 2000년 넘게 아무도 이거를 해석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 그러니까 그 모든 해석들을 수집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인데 여러 가지 해석을 다 마련하는데 그게 다 허점이 있는 거. 아니 그동안 해석이 안 된 것이 내가 막 하루 이틀 막 씨름하고 연구하다가 벽에 부딪혀서 그동안 해석 안 된 게 내가 벽에 부딪히는 게 당연하지. 남들 무슨 통뺀가? 내가 벽에 부딪히는 게 당연하고 내가 절망하는 게 좌절하고 좌절하는 게 포기하는 게 당연한 거.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기도한다 그래서 2000년 동안 몰랐던 거를 나한테 싹 가르쳐준다? 여러분 입장 바꿔놓으세요. 입장 바꿔놓으면 그걸 믿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때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해석을 구하기는 했지만 진짜로 가르쳐줄 줄은 몰랐어요. 진짜로 가르쳐줄 줄은 몰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도하는데 가르쳐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가르쳐주셔. 이 구절이 무슨 뜻인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연속극을 이렇게 끝내더라고. 피디들이 마지막 끝낼 때는 일부러, 그죠? 일부러 그렇게 딱, 별거 아닌 일도 궁금하게 극적으로 딱 맞춰. 다음에 꼭 보도록. 근데 여러분, 다음 시간이 다음 주가 굉장히 위험한 주죠. 명절이고, 그죠? 굉장히 흩어지기 쉬운 그런 주인데,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6구절의 진짜 해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해석하면서 겪어온 과정들 또 어떤 견해들이 있는지, 유력한 견해는 어떤 견해들이 있는지, 그거는 또 왜 올바른 해석이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허점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 여러분들이 학자들이 그 설명만 딱 하는 거 보면 그 해석이 맞는 줄 알아. 목회자들도 많이 그러더라고. 근데 그럴듯하다고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건 반론이 없어야 돼. 반론이. 반박이 불가능해야 그 해석이 맞는 해석이지 반박이 가능한 해석은 그냥 망고 자기 생각이야. 근데 많은 해석들 중에 해석들이 대부분 그런 해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왜 달았느냐? 그냥 내가 답만 딱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맞는 답인가? 그런다고. 정말 이게 맞는 답인가? 이걸 쫙 해야 아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맞는 답이구나. 그걸 확실히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 우리 교회는 적이 많어. 그죠? 그냥 뭐 내가 설교하면 막 그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많어. 그렇게 목회자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막 그 뭐 트집을 자고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많어. 그래서 이런 자세한 얘기를 다 해야 이 사람들이 끽소리를 못해. 아니면 그냥 저거들이 듣기만 해가지고 뭐 아까 제가 그 약점을 지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자들 말만 딱 들으면 딱 그런 것 같거든. 그거 가지고 아 이게 그런 뜻인데 변 목사님 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줬는데 이런 뜻이라 그런다. 이 지금 무식한지도 모르고 이렇게 떠든다고. 아우 나는 그런 일 아주 지겨워. 그런 것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 무식한지도 모르고 막. 떠들어. 근데 내가 그런 거 다 답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거 그들한테 얼마든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무지를 드러낼 수 있지만 그런 거 다 답변할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그런 이제 불필요한 논쟁들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이 해석의 과정들을 쭉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진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것인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자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궁금하고 몇십 년이 지나도 모르니까 평생 모르고 죽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 정도는 이런 걸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다루는 것이고 또 뭐
베드로 전서 3장에 나오는 옥에 있는 영들, 그게 누군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죠? 저거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옥이 어디지? 옥이? 도대체 옥이 어디지? 옥에 있는 영들은 뭐지?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가셨다는 건 뭐지? 그들에게 전파하셨다는 건 뭐지? 뭐 죽은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가 있는 건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것도 엄청 어렵더라고. 그것도 이제 최근에, 저는 그런 난해구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것도 나중에 과정까지 말씀을 드릴까. 이제, 언제 설계할 거냐? 몰라. 왜냐면 다 해석은 돼 있어도 계속 이런 어려운 설교만 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 이제 또 다른 은혜로운 설교도 여러 가지 하고 뭐. 그 다음에 이 설교 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계시적인 설교를 할 겁니다. 굉장히 깊이 계시적인 설교.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건데,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건데, 굉장히 여러분 들으면 충격받으실 거예요. 굉장히 충격받으실 거예요. 저도 이게 아주 이제 민감한 문제라서 두드겨보고 또 두드겨보고 또 확인해보고 그랬는데, 케네스 목사님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예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비성경적이에요. 그 내용이 비성경적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은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저도 케네스 세기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봤는데 성경하고 틀려.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 특히 예언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거기에 이제 덧붙이다면 뭐 좀 이제 영분별의 은사, 이런 것에 있어서 특별히 예언의 은사하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하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하고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틀려. 그래서 이 은사가 뭔지, 또 이 은사를 아는 게 단순히 뭐 아, 이 은사를 우리가 이런 은사인 줄 착각했는데 이 은사가 이런 은사구나, 그런데 안 돼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이 굉장히 이렇게 필요해. 그리고 목회자들, 모역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 사역할 때에도 그게 굉장히 중요해. 그것 때문에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일어나고, 또 그것 때문에 이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는 영성운동이라든지 신사도운동에 이렇게 피폐해진 거야. 그 분별을 못해가지고. 그거하고 관련이 있어. 성경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는데, 이 은사들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뭐가 더 큰 은사인지를 몰라. 뭐가 정말 중요한 건지를 몰라. 그래서 모든 게 무너져내버렸어. 영성운동은 지금 뭐 거의 잿더미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영성운동은 교회들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지금은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맨 처음에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천국 갔다 오고 막 계시를 받고 막 이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모이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모이고 지금은 크게 다 불이 꺼졌어요. 근데 그 근본이 성경적이지 않은 데서 구멍이 뚫린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데서. 그들은 뭐 박해도 안 당했어. 우리 교회는 엄청 음해당하고 엄청 박해를 당했죠. 우리 교회 말로 지금 무너졌어야 되는 교회. 근데 우리 교회는 가장 건재. 지금 대한민국의 영성운동하는 교회들 중에서 제일 성장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때 영성운동에 내가 뛰어들 때는 제일 작은 교회가 우리 교회였어요. 20몇 명. 그럼 뭐 어디 가서 뭐 끼지도 못해. 뭐. 20몇 명. 근데 영성운동 교회들 중에서 제일 큰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예요. 근데 20몇 명 하던 교회가 다른 교회들은 다 쇠퇴하고 막 현상 유지하고 그러는데 그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 집요한 박해와 방해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성령의 은사들에서 바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나도 이제 이런 은사들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었지만 이런 은사들에 대한 정의가 없어도 뭐가 진짜로 중요한 건지를 알고 있었어. 그래서 추구했어. 그게 삼중사역이야. 삼중사역. 삼중사역. 근데 이 은사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그게 환하게 보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게 몰라, 사람들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방언보다 예언이 크다는 건 다 알지. 그죠? 근데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뭘 사모하라는 건지 몰라. 은사가 크기가 다 틀려. 말씀을 깨닫고 나서 보면. 저희 이 성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에게 깊은 계시를 줬어요.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핵인 목사님의 주장이 틀렸다.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 가지고 진짜 예언의 은사는 뭔지, 진짜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뭔지,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뭔지, 이것을 올바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하면 나내고 요 설교 끝나잖아요. 일단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그거 한 달 걸립니다. 최소 성령의 은사에 대한 설교가 최소 한 달 걸리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지난해부터 여러분들한테 광고했는데 또 굉장히 중요한 계시를 주셨어요. 그게 사랑하는 교회 흐름을 타라. 그건데 그거 두 달 걸립니다. 그 설교하는데 두 달 걸리고, 다 원고 이미 써 있어. 그건 두 달 걸리고. 그러려면 뭐 하느냐? 안 가르쳐 줘. 거기까지만 가르쳐 주는데, 아무튼 여러분, 뭐 놀라운 시간들이 될 거예요. 놀라운 시간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굉장히 제가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보여줄 거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옳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들으면 다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핵인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다 공명이 되잖아요. 이분이 바른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 계시 받은 걸 읽으면서 이렇구나 다 공명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공명이 안 됐던 게 있어. 나도 그렇고 김옥경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핵인 목사님 책을 보면서 핵인 목사님이 받은 계시를 들으면서 공명이 안 됐던 게 딱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냐? 지혜의 말씀이 미래에 대한 계시다. 이게 이해가 안 가. 지혜의 말씀이 왜 미래에 대한 계시지?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지혜의 말씀이 미래에 대한 계시라고? 이상하다. 그죠? 그 다음에 영성운동 가서 지금 지식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 지금 무슨 병을, 이거 지식 말씀에서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병을, 이거 지식 말씀에서 아니야. 그 지혜의 말씀에서에 대해서는 공명이 안 돼. 그냥 아, 핵인 목사님이, 뭐 예수님이 핵인 목사님이 그랬다니까 맞겠지 그러면서 나부터 그렇게 받아들인 거지. 그거 들으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 납득이 안 가. 그죠? 여러분 다 그렇지 않아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던 분들. 나머지는 책 안 읽은 분이겠지? 그다음에 또 하나 핵인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공명이 안 되는 게 또 하나 있어. 예언 안에는 계시가 없다고. 예언이 계시가 없으면 도대체 뭐지? 예언은 계시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그죠? 예언 안에는 계시가 없다. 예언은 계시가 아니다. 그것도 예언이 계시가 아니면 도대체 뭐야? 응? 뭐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게 이해가 안 가. 그럼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거고 계시하고 뭐가 틀려? 그죠? 이게 막 꼬인다고. 여러분 지금 내 말 들으니까 실제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핵인 목사님이 받은 계시를 들을 때 다 공, 나도 그러고 다 공명이 된다고. 근데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다 공명이 안 됐을 거예요. 뭐야,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야? 두 개가 틀린 거예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영성운동에 두루 퍼져 있던 그 견해를, 일반적인 견해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계시로 재상산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계시를 성령께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리로 받는다고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입신을 해도. 그런 유사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 다 하나님 말씀에서 입각해야 되는, 말씀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 것이지 핵인 목사님이 최고의 권위를 갖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핵인 목사님을 존경하지만, 그러나 최고의 권위는 말씀이 갖는 거. 그래서 성경적인 거는 무조건 받아들이고 비성경적인 거는 핵인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걸러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성경이 실제로 뭐라고 말하고 있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 너무 영성운동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은사인지 알아야 돼.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어떤 은사인지 알아야 돼.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는 뭐 좀 보충적으로만 좀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세 가지 은사에 대해서 내가 뭐 관심을 갖고 내가 연구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기도하는데 그냥 구기도 한 것도 아닌데, 은사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갑자기 성경의 은사들에 대한 계시들이 나에게 부어진 거. 요한계시록이 계시적으로 부어진 것처럼 오래됐어요. 이 계시가 저에게 임한 지. 근래는 이제 하나님 신 그 계시에 입각해서 다시 이제 모든 주석들과 책들을 다 해서 이제
읽어보고 문맥도 살피고 원어도 살피고 모든 걸 다 살피면서 하는데 또다시 또 주님이 계실 주시고 또다시 은사돼서 계실 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보강이 되고 분별이 되고 탄탄해진 걸 그거를 이제 설교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한 달. 지금 제가 그거를 원고를 쓰고 있는데 거의 한 5분의 3이나 4 정도는 쓴 것 같아요. 한 주 정도만 더 쓰면 다 쓸 것 같은데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최소 한 달. 한 달 아니면 뭐 한 달하고 한 주나 뭐 이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좀 어려운 것 같아도 말씀을 듣는 게 어려운 거. 난해군데 어려울 수밖에 더 있어요. 난해구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죠? 난해구니까 멜기세덱에서는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두 나무로 해석하기가 어려우니라. 어렵대잖아. 어렵대잖아. 여러분 다른 그 젖을 먹는 자도 있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도 있고 단단한 식물은 뼈 그냥 쪽쪽 빨아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뼈 갈라내야지. 아니면 이빨이 갈라질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것도 적응을 하세요. 계시록 설교 들으면서 많이 적응하셨잖아요. 그죠? 그만치 또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근데 뭐 은사들에 대한 설교는 요 난해구처럼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난해구처럼 어렵지는 않고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새롭고 아무튼 경이로운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게 다 관련이 있어요. 다 관련들이. 지금 이제 시리즈 이렇게 설교하는 것들이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라 이유들이 있어서 난해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교회 흐름을 타라. 그거에서 사도들에 관해서 자세히 해석을 하면서 다른 얘기로 쭉 넘어가는데 그런 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사랑하는 교회 흐름을 타라. 그것도 내가 막 준비한 설교가 아니야. 요새는 뭐 거의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데 내가 뭐 관심을 가렸던 것도 아니고 준비한 것도 아닌데 주님이 저에게 세 번 계시를 주셨어요. 사도에 대해서만 세 번 저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사도가 뭔지. 그러니까 너무 잘못 알고 있더라고. 신사도 운동, 뭐 일반 영성 운동이 사도 많이 그들 많이 말하잖아. 사도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더라고. 사도에 대해서 세 번째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게 흐름을 따라. 그 사도를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사도를 알아야 사랑하는 게 흐름이 뭔지를 알아. 그 사랑하는 게 흐름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적인 진리의 흐름입니다. 진리의 흐름. 진리의 흐름. 그게 사랑하는 교회의 흐름이에요. 사랑하는 교회는 그냥 뭐 신사도 운동에서 산다고 따라오고 뭐 영성 운동에서 산다고 따라오고 뭐 전통적인 교회에서 뭐 강해서 얘기한다고 따라오고 제자련하고 따라오고 이런 게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따라해. 그죠? 아무것도 안 따라해요. 우리는 뭐하냐? 그냥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따라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따라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나는 요즘 너무 감사해. 뭐가 감사합니까? 아프리카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봐보세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응? 야, 아프리카에서 들려오는 이게 여러분 목회자라고 하면 꿈의 교회입니다. 꿈의 교회. 이게 선교사들에게 이게 꿈의 교회예요. 꿈의 사역. 꿈의 사역, 꿈의 교회입니다. 응? 사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그죠? 순전한 그런 진리들이 전파돼가지고 목회자들이 그냥 대단위로 회개를 하고 목회자들이 자기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걸 깨닫고 가짜라는 걸 깨닫고 목사들이 막 단체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마치 보는 것처럼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여러분 이게 그냥 성교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성교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꿈의 사역이에요. 꿈의 사역. 꿈의 사역. 제가 왜, 뭐, 사랑의 교회 통해서 막, 붐이 일어나고, 온누리 교회에 대해서 붐이 일어나고, 무슨 뭐, 풍성한 교회 통해서 뭐 또 붐이 일어나고, 두 날개니 뭐니, 퍼덕퍼덕거리고, 막, 여러 붐이 뭐, G12가 막 휩쓸고 지나가고, 뭐, 수많은 이런 뭐, 흐름들이 있어도 내가 한 번도 그런 흐름을 탄 적이 없어. 네. 나는 성경적인 교회를 원했어요.
사랑의 교회 같은 교회를 원한 게 아니고 오늘의 교회 같은 교회를 원한 게 아니고 뭐 어느 교회 같은 교회를 원한 게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초대교회 같은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 사도행전적인 사역. 여러분, 저는 그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이루어 주신 거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원했어. 근데 그걸 이루어 주신 거야.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도 안 닮았어. 우리 교회는 여의도 교회 닮은 것도 아니고 어디도 안 닮았어.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닮았어. 메시지도 사역도 나타나는 것도 열매도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닮았어. 가난한 성도들을 막 구제하는 것도 오늘도 뭐 가난한 성도들 전부 나눠주잖아. 그죠? 우리가 명절 때마다 가난한 성도들에게 약 2억 정도를 나눠주거든요. 2억 원 정도를. 명절 때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는 모든 게 초대교회를 닮았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나는 너무 감사해. 교회 크기가 문제가 아니야. 뭐 몇만 명이 모인다, 몇십만 명이 모인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아,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모일 수 있었지. 지들이 거짓말로 시기심 때문에 음해하고 매도해서 그랬지. 그죠? 그 이상 얼마든지 클 수 있었지. 교회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아, 성전 그대로 사역한다는 거. 예수님이 사역한 것처럼, 사도들이 사역한 것처럼. 초대, 나는 여러분 너무 감사해. 그리고 나는 너무 우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러워. 우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러워. 토요일 4.35에 나타난 그 놀라운 역사들. 그죠? 귀가, 한쪽 귀가 안 들려가지고, 이 귀가 다 이 고장이 나가지고, 엉덩이 살인가 어디서? 이 귀 속에다가 살을 다 메웠어. 그러니까 귓구멍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들을 수 없는 귀야. 근데 그 귀로 듣고 있잖아요. 유방암 수술을 해서 없는데 유방의 살이 차오르고 있잖아. 창조적으로. 자궁에 혹이 10개래 가지고 암으로 의심되는 혹이 10개인데 의사에 가보니까 혹 10개가 다 사라졌잖아. 4.35에서 그러면 점점 치유의 기름붐이 차오르면서 지금 뭐 암도 너무 쉽게 치유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유.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해. 성경적인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 믿습니까? 누구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교회. 누구도 따라가지 않고 말씀만 따라가는 교회. 성경 그대로의 대가기를. 이게 이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등록 안 한 사람은 빨리 등록해야 돼. 뭘 망설거려? 바보야? 바보니? 뭘 망설거려? 성경 그대로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그죠? 응? 성경 그대로 살아 역사하고. 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너무 자부심이 있어. 너무 감사해. 이게 누가 이런 교회를 만들었겠어요? 베드로에게 말해서 또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좌절감에 빠져서 기도할 때 철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주시면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그렇게 했을 것이다. 나는 너를 통해서 그런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주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진짜 교회를 세우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진짜 성경적인. 여러분 그냥 교회야 뭐 그냥 뭐 돈 있으면 되고 뭐 건물 얻으면 되고 뭐 강대성 사고 성도들 좀 전도하면 되지. 사도행적인 교회를 사람이 어떻게 세워? 사도행적인 교회를 교수가 어떻게 세워? 교수가 뭐?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목사가 어떻게 세워? 목사가 뭐 어떻게 세워? 주님이 함께하셔서 역사해야 사도행적인 교회가 되는 거지.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함께하셔서 역사하셔야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지. 주님이 아니면 이런 교회를 못 세웁니다. 지금도 교만해가지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우리 교회를 감히 함부로 폄론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어. 정말 이 사람들은 악인들이고요. 정말 교만한 자들이고 정말 미혹된 자들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이건 변승우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변승우의 교회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고 하나님이 그만큼 함께 하시는 걸 역사로 나타내 보여주는데 목사가 전도사가 함부로 떠든다. 이건 목사도 아니야 그런 것들은.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 이 시대 바리새인들이야. 이 시대 바리새인들, 이 시대 사두개인들이야. 그런 사람 말에 뭐 귀 기울일 필요도 없고, 여러분 정말 그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섭섭한 게 하나 있어. 칭찬을 억시로 만나려 했는데 책망에 들던 게 있어. 섭섭한 거.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워서 정말 그냥 아프리카에 베드로가 나가서 선교했던 것처럼, 바울이 나가서 선교했던 것처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그 소식들을 올리는데 우찌 성도들이 그거밖에 안 본대. 아니 천국에서는 한 사람이 회개를 하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대잖아. 주님하고 막 천사들하고 성도들하고 한 영혼이 들어온 것 때문에 잔치가.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관심에 거기에 막 천국에서는 쏠려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아프리카 선교 현장으로 막 쏠려 있다고. 어? 지난번 때는 한 번 설교에 3천 명이 회개하고 이번에도 한 번 설교에 2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데 천국에서는 여러분 이 아프리카 선교에 관심이 쏠려 있어. 그러면 여러분도 그래야죠. 여러분도 아프리카 선교에 관심이 쏠려 있어가지고 그 소식들이 올 때마다 막 관심을 가지고 그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 클릭하면 우리 성도가 몇 명인데 그 클릭하는 거 보면 막 1500명, 2000명밖에 클릭을 안 해. 초기에는 좀 많이 하더니 이게 무슨 호기심이야? 초기에는 막 아프리카에 선교하고 사람들이 많이 말고 기적이라니까 막 4000명, 5000명 막 클릭하더니 아, 이거 호기심으로 클릭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관심이 돼서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원사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 보고들 올라오는 대로 클릭해서 읽어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그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방해세력 예수님을 묶어버리고 그러고 한 마음으로 나가야지. 어찌 클릭수가 그거밖에 안 되냐고. 나 아프리카에서 소식이 올라올 때마다 무조건 한 번 이상은 다 클릭해야 돼. 믿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다음 카페를 사용 안 한대. 여러분 그냥 젊은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은 사랑하는 교회 특공대들이야. 카페 사용해야지. 유튜브만 보면 안 되지. 예? 들어가야지.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격려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중보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일부 예배 때는 지금 3부는 분위기 좋은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막 7배는 세게 책망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3부 예배 때는 어려운 말씀인데도 오늘 일부보다 잘 들어요. 그런지 유하게. 그러나 이건 강력한 거야. 당연히 우리는 그거 봐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안 보지? 어? 나는 막 보고 들어오는 거 얼마나 기다리는데 오기만 하면 보고 얼마나 감사하고. 난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아 누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 대한민국에 5만 개 이상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부목사 선교사 몇 개 파송해서 이런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 외에 한 교회라도 있겠어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을지 몰라도 뭐 또 다른 교회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 한 교회가 잘 안 떠오르잖아 실제로. 우리 교회 외에 한 교회가 잘 안 떠오르잖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특별한 교회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뭐 사람 힘으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자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자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열매들이 맺히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오, 근데 그 보고를 안 봐? 매우 쳐라. 형성태에 묶어가지고, 매우 쳐라. 근데 어제 제가 그 아프리카, 우간다. 우가지도 않았어. 네 명밖에 안 갔어. 우간다에 네 명 갔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 응? 우간다에. 4.35처럼 우가면 끝나. 그런데 여러분 우간다 키엔조조 목회자 세미나 및 치유전도 대성의 첫째 날
보고를 어제 왔는데 바로 올려드렸어요. 왜냐하면 중보기도가 많은 방해가 있어서 뭐 키엔조조의 정치적으로 제일 높은 사람이 그 집회를 방해하고 막 현장에 와가지고 뭐 설교를 못하게 하려고 그러고 그런 방해들이 있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해서 그렇게 해서 올려드렸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제 저녁 때 저한테 둘째 날 보고가 왔어요. 궁금하시죠? 둘째 날 보고. 궁금하시죠? 그 둘째 날 보고를 읽어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습니까?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을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우간다 키엔조조 목회자 세미나 및 치유전도 대성의 둘째 날 보고드립니다. 세미나 둘째 날은 어제보다 많은 1,500여 명, 목회자 1,000명, 감독 100명, 평신도사 일자 400명의 목회자와 리더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능력으로 감동되는 복음을 나누었을 때 우간다 굴루에서 역사하셨던 진리의 성령님이 이곳에서도 강력하게 운행하셨습니다. 이거 키엔조조에서도 이런 내용을 처음 듣는 목회자들과 리더들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참석한 목회자들과 리더들이 능력으로 관통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더 깊이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굴루 목회자 세미나에서처럼 말씀을 듣는 참석자 대다수의 목회자와 리더들이 자신들이 진짜로 거듭나 변화된 참된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나 목회자라는 직분을 다 내려놓고 말씀의 빛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이 정말 거듭나지 않은 자임이 깨달아지고 진짜 회개하고 거듭나기를 원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참석자 중에 천여 명의 목회자와 리더들이 1,000명이면 1,500명이 모였으니까 3분의 2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가짜라는 걸 알았던 목사들이. 여러분, 천여 명의 목회자와 리더들이 자신은 진짜 거듭난 신자가 아니었다며 진지하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 회개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간다 키엔조조 목회자들과 리더들을 깨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장면을 보는 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웠습니다. 목회자 세미나를 마치고 저녁부터 치유전도 대성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둘째 날은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제보다 5,000명 많은 13,000여 명의 사람들이 성회에 참석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 대해 말씀을 전하고 치유를 선포했을 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집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치유와 축사가 일어나 많은 분들이 즉각적으로 치유되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한 남성분은 목 안쪽에 종양이 있었고 5개월 전부터 이 종양 때문에 목 한쪽이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치유 선포하기도 전에 아픈 곳에 손을 대라고 말씀할 때 목을 만져보니 붓기가 다 빠지고 있었던 종양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 33세 여성분은 10년 전부터 정신병이 시작됐고 10년 동안 미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신병과 악한 영의 억압에서 자유케 될 것이라는 선포 후에 모든 억압에서 자유케 되어 10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적인 모습으로 앞에 나와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한 어머니는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던 두세 살 정도의 어린 아기를 집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뇌에 대한 치유 선포가 있은 후 아이의 모습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을 발견하고 강대상으로 나와서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한 남성분은 20년 동안 다리가 마비되어 있어서 일어서 있을 수조차 없는 상태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비가 풀어지라는 선포 후 즉시로 마비가 완전히 풀려 스스로 설 뿐 아니라 온전히 걷고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여성분은 35년 동안 앞을 거해보지 못하는 상태로 살았습니다. 치유 선포 시 눈이 열린다는 선포를 들은 후 즉시 눈이 열려 모든 사물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남성분은 3년 동안 정신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신병이 떠나간다는 선포를 들은 후 정신병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었습니다. 한 형제님은 수년 동안 정신병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해 특히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곳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집회에 참석해 자유함을 얻고 큰 소리가 나는 스피커 앞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주님의 자유케 하심을 간증하며 찬양했습니다. 한 여성분은 당뇨 합병증 증상 때문에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발이 심하게 부어 있었고 통증이 너무 심해 그 발을 땅에 디딜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치유전도 대성의 소식을 접하고 나서 의사에게 사정을 해 손에 링거 장치가 아직 꽂아진 채 임시로 퇴원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치유 선포 때 하나님의 능력이 다리를 강타했고 새 힘이 드러난 것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모든 통증과 붓기가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걸어서 강단에 올라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한 어린 소년은 3년 동안 폐결핵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기침이 계속되어 고통 가운데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치유 선포 후 모든 기침이 즉각적으로 멈췄고 주님이 결핵을 치유하셨다는 분명한 믿음과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한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 있던 아기를 품에 안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2주 동안 병을 앓던 아이는 오늘 상태가 심해져 눈조차 뜨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치유 선포 후 아이가 갑자기 눈을 또렷하게 뜨고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강단에 나와서 기쁨으로 간직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집회에 참석한 한 어린아이는 두피 한쪽 전체를 덮은 심각한 피부병 때문에 고름이 온 두피에 차 있었고 이로 인한 심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집회에 참석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치유 선포를 받은 후 놀랍게도 머리를 보니 온 두피를 덮고 있던 모든 고름이 즉시 사라지고 냄새도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너무나 놀라 아이와 함께 강단에 나와 치유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한 형제님은 간질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해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첫날 집회에 참석해서 간질에 대한 선포를 들은 후 간질에서 자유케 됐고 그 후부터 식사를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질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자매님은 간질을 오랫동안 앓고 있었고 이로 인해 한 시간 밤마다 발작 증세가 일어나 쓰러지는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첫날 집회에 참석해 선포를 들은 후 모든 증상이 사라져 아직까지 한 번도 쓰러지지 않았다며 간질을 깨끗이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한 여성분은 지난 5년 동안 극심한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쇼크 증상으로 자주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쓰러지면 수시간 동안 일어나지 못할 상태의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집회에 공황장애에서부터 자유케 되었고 그 모든 쇼크 증상이 사라졌고 새로운 자유함이 임했다며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한 여성분은 눈의 문제로 지난 5년 동안 거의 앞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눈에 대한 치유 선포 시력이 즉시 회복되어 이제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앞에 나와 간증했습니다. 한 여성분은 귀에 문제가 생겨 지난 1년 동안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고 답답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치유 선포 귀가 즉시로 완전히 열려서 모든 소리를 온전히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여성분은 다리에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걷지 못해 지팡이를 의지해 간신히 걸었습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에게 어표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치유 선포 후 하나님의 능력이 다리를 강타하는 것을 느꼈고 그 즉시 다리가 온전히 치유되어 아무 도움 없이 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남성분은 혼자서 걷지 못하고 가족분들의 부축을 받아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치유 선포 걷지 못했던 모든 문제가 사라져 혼자서 걸어서 앞으로 나와 치유하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한 여성분은 20년 동안 극심한 허리 통증 때문에 허리를 구부리지도 못했고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치유 선포 믿음으로 허리를 구부렸을 때 허리의 모든 통증이 즉시 사라져 아무 문제 없이 허리를 자유롭게 굽히고 뛸 수 있게 되었고 걷는 것도 정상적으로 잘 걷게 되었습니다. 한 여성분은 디스크 증상 때문에 1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몸을 구부릴 수도 없었는데 오늘 치유 선포 디스크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느껴졌고 이제는 아무 통증 없이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형제님은 차에서 떨어지는 사고로 인해 등뼈가 부러져 그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뼈에 대한 치유 선포 통증이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즉시로 치유되어 이제는 아무 문제 없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러 나와 시간 관계상 간증을 다 하지 못하고 돌려보낼 정도로 강력한 치유와 축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방해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교회로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교회로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주셨어요. 사도행전적으로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세운 교회고 이 교회는 주님의 작품입니다. 믿습니까? 아프리카 선교 보고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아프리카
사역을 위해서, 치유전도 대성회와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간절히 강력하게 기도해 주시고, 그러기 시작일 뿐이잖아요. 우리는 해마다 여러 차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아프리카 선교에 집중하고 주력할 것입니다. 다른 세미나와 다른 집회들이 계속해서 잡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한 성과 편팔로 강력한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아프리카 목회자들이 변화되고 아프리카 교회들이 개혁되고 아프리카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추수가 일어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이 소문이 열방으로 퍼져나가고 열방의 문들이 열리고 목회자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달라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추수가 일어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겸손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은사와 능력을 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 큽니다. 우리에게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을 바꾼 일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게 주시옵소서. 열방의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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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순전한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붙잡는 삶이 진짜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타협하지 않고 목숨 걸고 나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이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여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희망으로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셨고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 열방의 문을 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더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기심을 내려놓게 하소서. 지금껏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목숨 걸고 나아갔던 사도들의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갔던 그들의 삶을 또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동일한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리기 원하시는 영혼들을 우리가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부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관심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까?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아프리카에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이 순전한 진리로 깨어나고 사도행전적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까지도 구원받은 역사를 보시면서 그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벅차오르실 텐데 하나님 우리는 내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무엇을 하는 것 내가 무엇이 되는 것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주님의 눈에 우리의 눈을 두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관심에 우리의 관심을 두게 하시고 영혼들 하나하나가 살아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주님 더욱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 얼마나 바른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순전한 진리를 전파하게 하시고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정말 영혼들을 살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더 열방을 통해서 아프리카를 길을 통해서 하나님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만도 같지 않은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눈꽃만큼 너무나 작은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 것을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더 많은 영혼을 품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이 땅에 수많은 죽어가는 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이기적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을 위하여 탄식하고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내가 주님을 닮지 않았는지 얼마나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지 않은지를 깨닫고 하나님 탄식하게 하소서. 애통하게 하소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합니다.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진영으로 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애통하고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이 탄식하시는지 주님의 눈물이 흘러지고 있는지 주님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소서. 한 영혼이 전화보다 귀하다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진심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랑하는 교회가 일어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같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더 부어주시면서 아버지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소서.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눈길이 머물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이 나의 일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시대에 하나님 깨어있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깨어있게 하셨다면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새해를 내가시고 더 놀라운 일을 내가실 것입니다. 2019년을 뛰어넘는 2020년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드리게 하소서. 우리를 드리게 하소서. 우리를 순종하며 거룩한 산 제물로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내어드립니다. 기도하며 선교하며 말씀을 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으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으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을 그 심장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아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하나님으로 채우소서. 하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시작입니다. 아프리카는 열방을 여는 키입니다. 아프리카는 열방을 여는 키입니다.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순전한 진리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줄 모르고 끝도 없이 내달리는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제 이 아프리카에서 울려 퍼진 승전보가 열방을 열게 하시고, 네. 열방에서 울려 퍼지는 네. 승리의 소식이 되게 하여 네. 주시옵소서. 네.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네.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모든 이기적인 마음들을 버리고 그들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주님까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고 탄식하시는 주님, 우리가 일꾼이 되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꾼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진성호 목사님을 비롯한 아프리카 선교팀이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돌이 되어 입술이 되어 주님의 세대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와 무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게 하소서. 우리에게 그 마음이 없음을 얘기하게 하시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아프리카를 갈 수 없더라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동역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영혼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가 섬겨야 될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의 할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면서, 방관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구경꾼으로 있을 것이 아닙니다.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 주님 물으실 때에 내게 맡기신 사명,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 깨닫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나의 자리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영혼들을 섬길 것인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줘서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면서, 대한민국의 사람들도 하늘의 아프리카와 같은 그 영혼들이 같이 임하신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 땅에 강력한 사람들, 마음이 완악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그 강력한 마음이 깨뜨려질 수 있도록, 그 완악한 마음이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이 땅 가운데도 은혜를 불어주시면서, 우리가 아프리카를 위해서 방언으로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승전보를 듣게 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그 땅을 흔들어 놓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집회를 위하여서 에티오피아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라스칼라 카우라르베 켄나르바 바라바스카르바야스 에르베 켄나르바 바라바스카르바야스 카우라르바 카우라르바 바라바스카르바 카우라르바 바라바스 야셀라 카우라르바 콜라로셀라 산다르바 바라바스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의 문을 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프리카에 하늘 문을 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씀 속에 그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음성으로 그들의 심장을 울리게 하소서. 하나님 우간다 땅에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이 능력으로 관통되는 복음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그들에게 울려 퍼지게 하소서. 그들의 심장을 울리게 하소서. 내가 어찌할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 지금 은혜를 부으소서. 우리 방언으로 더 힘차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그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한다.
나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한다. 주님의 음성이 그 땅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남은 일정 가운데 더 큰 승리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방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모든 방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주님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광대하고 공강하는 교회 이름으로 여신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성전부가 되려고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세력들이 방해하지만 주님 그 문은 닫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문은 더욱더 열릴 것입니다. 허문도 더욱더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기극해 조조에서의 모든 집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면서 에티오피아에서 이어질 모든 집회와 세미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이 그 아프리카 곳곳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 진정 목사님과 손준전사님과 베이너 목사님, 허대리 여사님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면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원수막의 방해 같은 가지 못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면서 육적으로도 강건케 하시면서 영적으로도 더욱더 충만케 하시면서 함께하는 현지시대들 가운데 한마음을 모아주시고 모든 원수의 방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산되게 하여 주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아프리카의 모든 지역의 집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대속하는 자들이 많을지라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광대하고 공연을 이루는 그 문, 그 문으로 우리는 돌격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모든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간다 키엔 조조에서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돕는 자들을 보내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상과 음향과 모든 시스템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최상의 형제를 최상의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날씨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날씨 가운데 주님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하소서.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이 운행하심이 그들 가운데 보여주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강물이 그 땅 가운데 흐르고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프리카 선교팀을 보호하소서. 진성원 목사님, 베이너 목사님, 어데리 목사님, 송선주 전사님,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주님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군 천사를 그 땅과 그 선교팀 가운데 지금 파송합니다.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입재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우간다 기회조도 지우자도 내 성애와 에티오피아에서 설목회단 세미나 가운데 함께하소서. 진리로 목회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그 땅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집회와 열리는 모든 지역 가운데 현지 유력 인사들의 마음을 주님 사로잡아 주시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수 있도록 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원수의 방해들이 무산되게 될지어다. 모든 음향과 관련된 영상 시스템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면서 아무런 방해가 없도록, 아무런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 덮어주시면서 전부 전사를 통하여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온전히 덮여지게 하여 주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 사로잡아 주시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그 집회 가운데 모든 세미나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관련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보게 하소서. 승리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은 내를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지금 이 지역이 아니라 더 넓은 아프리카 전부를 원합니다. 오세아니아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열방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아프리카의 부흥이 계속적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놀라 부흥으로 더 놀라
순결한 진리의 말씀이 더 확장되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님이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시니 날마다 기적과 표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해 주시고 축도로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는 이게 시작일 뿐입니다. 시작.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문을 열어가시면서 한 번 설교에 3천 명이 아니라 한 번 설교에 만 명, 2만 명, 3만 명 또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라인하트 본캐가 그랬던 것처럼 나중에는 한 번 설교에 100만 명씩 그 이상씩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충분히 그런 저력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점점 여러분 그 힘이 커지고 세력이 커지고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나타나는 역사가 강해지고 결신자들이 많아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추수가 일어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걸 믿습니다.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를 초대교회 같은 사도행전적인 교회 같은 교회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에들 능력을 양손에 부어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부어주셔서 복의 근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성령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운행하시면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강하게 임하시고 우리의 강하게 임하시고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들이 골고루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혀주시고 이 시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각 사람을 만져주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강건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모두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속박이 예수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자유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를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에 몸된 개와 서울 시민과 북녘 땅의 굶주린 동포들에 이스라엘과 아프리카와 열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